20대 초반, 아, 20대 중반까지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은 눌렸고 맨날 목 졸르는 거 있죠. 왜냐면 무당들을 촬영하고 무당들을 이렇게 보고 그때는 이런 일은 안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가잖아요. 네. 아니 지금은 안 눌려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후에는 안 눌리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그 뭐 기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꿈일 수도 있어요. 그냥 꿈이죠. 꿈은 꿈이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안 눌리더라고요.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저도 뭐 비계 안에 식칼도 놓고 맞지. 뭐 가위도 놓고 어머님이 주독이면 왜 그러시지 주독이면 그러다가 목이 더 쫄려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왜냐면 피디님 자체가 기가 약하고 그런 사주라고 하면 우리는 무당들 촬영 못하고 단계예요. 아 그러면 얘기가 더 나왔는데 기접을 하고 나서 귀신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안 눌러놓은 건가요 가위를? 그 외에 한 번도 안 눌렸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안 눌리고 있는데. 아 나 진짜 귀신을 만족해 준 거 아니에요? 또 천연 귀신 간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귀접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여자분인데. 아, 밤만 되면 그걸 일부러 즐기는 분도 있다면서요. 밤만 되면 기다려진대요. 오기래? 인간하고의 관계를 못한대요. 귀신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돼. 그래서 이렇게 말라가래. 귀가 빨려 들어가죠. 선생님 그러면 요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또 귀신이가 넘어왔는데 네. 귀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귀접이라는 건 네. 귀신들이 네. 와서 인간의 귀를 빨아먹는 겁니다. 아, 그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귀를 빨아먹는 걸 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관계를 하잖아. 네. 귀신이 와서. 네. 그러면 그 하는 동안 얼마나 즐거워요.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거에 빠지잖아. 네. 인간은 단순하잖아요. 뭐 좀 빠지죠. 쾌락에 금방 빠지니까. 그 순간 계속 귀는 빨리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한번 나왔을걸요? 여자 이렇게 말려갖고 귀접다갖고 그거 못 빠져나. 기다려진대요. 근데 기다려지면 와요. 계속 옵니다. 근데 뭐 구미호도 아니고 뭐 귀를 많이 빨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빠는 거예요? 귀를? 귀신들은? 그 귀신들이 귀를 왜 빠냐고요? 네. 그 사람이 네. 신의 병이 여러 가지랍니다. 신의 병이. 네. 그렇게 신병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기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의 그런 존재를 확인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신병이라 하면 비등님은 어떤 병을 생각해요? 그냥 뭐 귀신이라도 아 이런 사람들? 뭐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미쳐서 막 거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안 받으면 죽인다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머리만 잡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아예 못 걷게 만들어 눕혀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는데 몸은 계속 시름시름 가랑비에 속옷젖듯이 계속 아파오는 병도 있고요. 수만 가지예요. 매스컴에 때리는 거 나오는 거는 심한 것만 나온 거예요. 미쳐서 아 하는 거. 차라리 귀신 들렸고 미쳐서 아 이러면요 쉬워요. 천하에 쉬워요. 그런 거는 천하에 쉽지만 안 보이는 거 숨어 있는 거. 숨어서 신병을 이렇게 계속 가랑비 속옷 젖듯이 해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귀신들. 그런데 귀접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귀접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붙어버리잖아요. 귀접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구슬해야 꼭 해야 될 사람만 구슬해서 그런 부분을 구슬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기접을 계속 즐기던 분이 왔다는데 네. 뭐 그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됐나요? 점점 말라 들어갑니다. 네. 점점 말라 들어가서 네. 선생님 눈이 이래요. 네. 제가 그 사람 똑같이 흉내내볼게요. 이래요. 네. 네. 저 어떻게 해요? 굳다라고 했어요. 굳다고 빨리. 아, 그리고 귀접이란 게 귀신이 다시 오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사람 몸에 상주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밤마다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몸에 이미 상주를 해서 자기 몸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구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들이 구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네. 귀신 떨어뜨리는 구슬 해야 되죠. 아, 병구슬은요? 어떤 거죠? 네, 내린 구슬 아니고요. 병구슬은 뭐냐면 신의 병으로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도 안 낫고
무엇을 해도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침을 맞고도 안 낫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서 병꽃을 해주는 것, 치료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귀신, 쉽게 말하면 뭐 퇴마라고들 하잖아요. 뭐 그렇죠, 퇴마사도 네. 있고 뭐도 있고. 아,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굿하고 좋아졌나요, 그분은? 좋아지죠. 이제 그런 거 기적도 안 하시고? 그 안에서, 굿당 안에서 그 사람이 느껴요. 얼굴 혈색이 돌아옵니다. 하얘요, 창백해요. 얼굴 혈색이 돌아오고. 기적이란 건 안 좋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본인 몸에 상주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근데 어디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네. 어떤 기자가 취재한 건데 그게 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그런 쾌락의 뭐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하면은 기다려준다고 그 끊을 수가 없대요.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마약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마약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귀신도 내가 아까 신이라고 했죠. 어? 귀신도 신이에요. 사람 아예 홀리게 하는 거구나. 뭐 그거는 밤마다 기다려진다. 예전에 한번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 사람 그래갖고 절에 들어갔더라고요. 예전 또 완전 해골이에요. 그게요 귀신이 몸에 상주를 해버리면 그게 귀신 들린다고 하거든요. 귀신 들린다고. 그러면 그 쾌락에 빠지면 무엇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뭘로 헤어날 거야. 그래서 굿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왜냐면 굿날 잘 잡아놓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튕겨져 나가야 돼.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굿할 사람한테 머릿속에 계속 하지마. 해서 뭐해.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계속 줍니다. 그래버리면 그래서 날 잡아놓고 중간에 아, 안 할래요.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다가 전화 와갖고 선생님 이거 좀 더 생각해볼게요. 뭐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나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요. 나가는 돈 때문이었으면 처음부터 일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잡아놨고 보니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튕겨져 나가야 돼요. 그네들이 그러니 못하게끔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 상주하지. 피디님 같은 피디님 귀신인데 그 사람은 내가 튕겨져 나가야 돼. 얘 몸에서 하게끔 냅두겠어요? 절대 못하게. 계속 일을 틀게 만들자. 못하게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는 형국이 되고 잘못하면 심각하면 죽어나가는 형국도 오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귀신부터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귀신 뭐 무섭죠. 가위 눌리는 거는 약하고 꼭 기가 허해서 가위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귀접은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정말. 귀접은요. 귀접을 경험한 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 돈을 떠나서요. 네. 다른 무당들 찾아가서라도 구슬해서 그 귀신을 쫓아야죠. 그거 즐겨버렸다면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갑니다. 삼사자 만나러 갑니다. 삼사자 안 만나려면 조심들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세 명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삼사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명만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사자는 뭐예요? 어떤 저승사자죠. 아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세 명이 온다고? 나는 뭐 다른 사자들이 아니 그래서 삼사자라고 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 정말 무서운 전설의 공항에서 항상 앞에 나와서 말하는 저승사자 있으면 뒤에 꼭 두 명 있어요. 맞죠? 네. 세구가는 그런 연구의 사자들이 있고 해요. 오늘 뭐 이것저것 무서운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